음식은 입에 맞으셨어요? 간도 딱 맞고 시원하게 잘 끓였구나. 솜씨만 좋은 게 아니에요. 얼마나 알뜰한지 야채 꼬투리 하나 허투루 안 버리더라고요. 그래, 이제 공부는 다 마쳤고 앞으로 뭐 할 생각이냐? 아유, 제이야 뭐가 걱정이에요. 맘만 먹으면 내놓으라는 큰 식품 회사에 들어가고도 남죠. 그러지 말고 경쟁 회사에 뺏기기 전에 우리 회사에서 스카우트하는 건 어때요, 어머니? 요리방송 MC 자리도 섭외 들어왔대요. 방송? 아, 그거 딱이네. 응? 저희 어머니도 왕년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음악의 여왕이셨는데 어머니 유전자가 어디 가겠어? 저희 너도 방송 쪽으로 가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어떠냐? 방송에 마음은 있는 거고. 아니요, 저는 방송도 회사도 마음에 없어요.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건... 어, 그래, 말해봐. 하고 싶은 게 뭔데? 결혼입니다. 결혼? 아니, 너 결혼할 사람 생겼니? 저, 할머니, 아버지, 어머니. 저, 드릴 말씀 있습니다. 저, 제이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. 허락해 주신다면 제이 빨리 데려오고 싶습니다. 저 회장님 손주 며느리 되고 싶어요. 회장님이 아니라 할머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. 부족하지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어머나 세상에. 던져 반가운 소리네. 어? 당신 소원 부럽네요. 저, 어머니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? 무슨 말씀이라도 하셔야죠. 선호, 너 제이한테 우리 집 제사상 보여준 적 있냐? 안 보여줬으면 어서 보여주거라.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똑바로 알아야지. 사기쳐서 결혼하면 안 되지. 아유, 어머니도 참. 그 사진 보면 여자들 다 도망가요. 그걸 왜?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? 지난 명절 때 오빠가 찍어서 보내셨어요. 선호, 우리 집 장손이라 증조, 고조부모, 사대봉사 올린다는 것도 알고 있고. 네, 그럼요. 내 손주 며느리가 되면 가계부도 써야 하고 도우미 없이 살림도 살아야 하는데 할 수 있겠냐? 네, 어머니 도와서 잘해보겠습니다. 그럼 됐다. 내 손주 며느리로 합격이다. 고맙습니다, 할머니. 저 이제 할머니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? 뭐냐? 저, 나는 수석 합격? 할머니, 고맙습니다.